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104페이지에 8회 건데 한번 보면, 자, 여러분 늘 보지만 문제 그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 이게. 자, 여러분 막 그 문제 받으면 막 문제 푼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 41번 안 보면 뭐고, 41번은 몇 조? 103. 42번은 몇 조? 104. 43번은 뭐, 107. 비지니. 이제 48. 아, 44 뭐고? 은익행위. 이렇게 된다. 무슨 행위? 은익. 은익행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44번은 은익행위다. 그러면 정려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가장했다 하면은, 정여로선 그대로 뭐 유효. 그럼 우리 늘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확정적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뒤에 병한테 넘어갔다. 병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알면 바로 이게 되거든. 근데 막 읽으면은 일단 함정에 빠진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만 집에서 그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집에서 일단 문제 풀지 말고 이게 뭔지 그거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유형은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 막 점수 안 나온 사람은 이게 그냥 읽다 보면 아, 배운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45번은 무슨 강박? 사기 강박. 46번 복대리. 그치? 47번 무권대리. 그치? 48번 제목. 토지거래 허가하면 안 되고 유동정무요. 그치? 무슨 정무요? 유동정무요. 세 개 있다.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49번 취소. 50번 보관. 거의 비슷한 배열로 나오거든. 실질적으로 시험 치러 가도. 그러면 결국 그러면은 그 안에 지문은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내거든. 근데 배운 거 가지고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은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건너뛰었다. 앞에 그죠. 뭐 물권 변동, 저 물권적 청구권 이게 주로 잘 내거든. 근데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든가 물권 일반 이론, 뭐 우선적 효력, 이런 것들이 여기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건너뛸 때도 있고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치? 그 51번은 중간 생략, 52번은 등기청구권. 여러분 모르는 거 한 개도 없잖아요. 제목 붙여보면. 53번도 늘 나오거든. 기출 문제 보면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그지? 그럼 54번은 혼동. 혼동은 저번 주에도 했잖아요, 그지? 혼동은 딱 그 한 개만 하면 되잖아. 1번,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노?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 다시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 그거 특이한 유형이잖아요. 그럼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인데, 어떻게 했을 때?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인데, 그냥 매수 이전 양도 하면 1번이 매수 이전 양도 소멸하지 않고, 2번이 매수 이전 양도 뭐 한다? 소멸. 그거 안 내고 경매. 그것만 조심한다, 항상. 무슨 매? 경매 했을 때, 안 가면 경매라는 말 안 하고, 지문에 실행. 하면 일단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누가 경락받았다? 임차인이 경락받으면 매순일지라도, 일순일지라도 뭐 한다? 소멸한다. 그거, 그지?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 공유일 때 하는 거 하고,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하라.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55번 가면, 55번은 그냥 뭐 점유이론,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점유이론에서는 제일 잘 내는 게 뭐 자주 타주 가지고 잘 내지. 점유이론에서는 무슨 타주? 자주 타주. 그럼 타주인 것 대표적인 거 예, 대봐라.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일반적으로 매수해서 점유하면 자주거든. 근데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하면 매수라는 말이 붙어도 뭐다? 타주. 무효임을 뭐 알면서 매수. 그것도 뭐다?
타주 그것만 그 두 개만 조심하고 나머지 매수해서 점유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일지라도 매수해서 점유한다 하면 자주 타주 자주 그치?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거를 일단은 빨리 캐치해야 된다. 막 그냥 막 여러분은 문제 풀어가 문제만 풀고 선생님 점수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온다. 뭐 어쩔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꾸만 변해야 된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56번은 항상 점유에서는 55번처럼 점유 이론 자주 타주 나오든지 그지. 그 다음에 점유자와의 회복자의 관계 이거는 56번 이거는 항상 점유에서는 55번보다는 56번이 많이 출제하잖아 그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몇 개 있노? 3개. 선의 점유자 과실수치 훼손됐다 선의의 자주 무슨 이익 현존이익 그 다음에 모든 선의 악이 똑같이 비용상한처분이 있다. 근데 과실을 수치한 경우는 통상의 비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는 항상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낸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57번 가면 뭐고 57번 57번은 어디에 나오노? 상인관계 상인관계에서 뭐 주의 토지 통행권 두 개 있죠. 유상 무상 그지. 그 다음에 58번은 뭐 취득쇼 점유 취득쇼 그지. 그 다음에 59번은 뭐 공유 공동소유 그지. 60번은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61번은 법정지상권. 그럼 여러분 그지 그 읽었을 때 조금 어려운 듯 했지만 제목 보니까 아 기본적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 일단은 막 제목부터 40개 한번 쭉 해봐라. 1회부터 모의고사 친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제목부터 해봐라. 61번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62번은 지역권. 63번은 무슨 권? 전세권. 64번은 뭐? 유치권. 65번은 저당권. 66번은 일괄경매. 그지? 제목 붙여보면 전부 다 배운 거 기본 단순하잖아. 그지? 그럼 67번은 뭐? 계약 승인. 68번은 무슨 이행? 동시행. 69번은 쌍무계약의 특성. 무슨 계약의 특성? 쌍무. 그럼 여러분, 쌍무에서만 나타나는 거 어떤 게 있노? 두 개. 동시행과 위험부담. 그러면 그 예를 들면 69번 같으면 쌍무계약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얼마든지 바꾸거든. 그러면 이제 그 69번 같으면은 물을 때 뭐를 묻노? 안에 동시행이나 위험부담에 대해서 쭉 묻는단 말이지. 무슨 이행이나 동시행이나 위험부담 이런 걸 묻거든. 그 다음에 이제 70번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뭐 갑을 병 하면 누가 제일 중요하노? 병이 중요하지 시험에서는 그지.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당사자지만 시험에서는 병의 상황이 어떻느냐 그지. 그럼 만약에 병이 해제 병이 취소 병이 원상회복하면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또 병이 수익어사 표시했다 당사자는 마음대로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근데 수익어사 표시해도 하자를 가지고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 무효 취소 해제는 누구에게도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정도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도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은 막 어렵게 막 접근하려고 자꾸만 노력하거든. 그러면 일단은 내 머리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일단은 단순화시켜야 돼. 지금은 포인트가 뭔지 하는 거지. 그 다음 71번 71번은 무슨 죄? 해제. 그지? 해제는 뭐 쟁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해제에서는 제일 기본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게 최고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최고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해제는 몇 개 있다? 세 개. 그지?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세 개. 세 개에서 그 세 개. 최고 이자 손해배상 늘 칠판에 그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무슨 유? 물건유. 이제 직이었잖아요. 그지? 이제 해제에서 제3자 하면 무슨 유? 물건유.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즉시. 그것만 알아도 때로는 문제 충분히 풀린다.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72번은 매매로 넘어오면은, 매매에서는 딱 제일 중요한 거 계약금하고 그 담보 책임. 그치? 계약금하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체크의 순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차에서 3대 권리 얘기하면 뭐가 있노? 비용, 부속물, 지상물. 그지? 다시 뭐? 비용, 부속물, 지상물. 그 다음 뭐? 계약갱신. 그지? 계약갱신은 지상물 매수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상물 매수는 항상 몇 단계? 2단계. 1차적으로 뭐 청구하고? 계약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그지? 그 다음 지상물 매수하면 우리 뭐다? 까다롭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부속물은 뭐다? 까다롭다. 그지 그거. 어? 그 다음에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인데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어 그렇게 자꾸만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너무 막 내 머리를 쪼을 필요 없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자꾸만 이제 편안하게 접근하는 연습. 그렇게 하면은 시험장에 점수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75번 지상물, 76번 부속물 가장 전형적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77번은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78번은 뭐? 상가. 그지? 79번은 이제 집합건물. 80번은 뭐? 가담법.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막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그 우리 육 우리 뭐 저 우리가 한 거 5회 6회 7회 8회잖아요. 집에 가서 5회 6회 7회 8회도 5회 6회 7회도 이렇게 제목을 한번 봐봐라. 그럼 똑같은 제목 붙는다. 똑같은 제목 붙고 그럼 거기에 쟁점이 뭔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올 건지 알 수 있거든. 꽤 막 여러분은 막 문제만 풀어 갖고 제끼면 점수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백날. 일단은 내가 만약에 점수가 뭐 40점 나왔다 50점 나왔다 일단 거기서 10점 올리는 연습만 하면 되거든. 10점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 가면 저번주 토요일 했던 거 있잖아요. 그 100문제 거기 거를 이제 계속 한번 보고 만약에 제목을 한번 붙이고 그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문제 풀고 그거 한번 보고 다시 풀고 이러면 거의 비슷한 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아 이런 거 비슷한 게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게 된다. 자꾸만 그렇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대책 없이 막 하면은 이제는 딱 한 달 남았잖아요. 자 41번 간다. 41번처럼 41번은 여러분 그죠? 꼭 한 게 정확한 걸 요구한다. 103조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하냐? 그럼 만약에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103조에 해당하는 것도 하면 꼭 103조만 찾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또 103조 무효인 것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막 시험장에 가면 무효가 눈에 확 띄가지고 그럼 막 그 거의 41번은 멘붕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럼 막 몇 조? 108조 강제집행 통으로서 무효다 하면 그건 무효에 꼭겨와 거기에다 답을 막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요 몇 조 지금 찾는 거? 103조, 그지? 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그지? 자, 그러면 1번은 늘 잘 내죠? 핵심 단어 찾아라. 단절, 그치? 단절하면서 주는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다. 불륜관계 지속하면서 주는 거는 뭐다? 무효지만, 단절하면서 주는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다. 이거는, 그러면 1번은 아예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지? 2번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게 핵심이지, 그지? 그럼 만약에 허위의 증언을 하고 돈을 받으면 무조건 무효고, 103조 무효고, 그러면, 사실대로 증언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1번, 2번 유효. 3번은 무효.
3번은 무효지만 몇 조? 108조로서 무효다, 이게. 4번은, 승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하면 뭐다?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지. 무슨 사유가 된다?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지. 일단은 효력 발생하는데 무슨 사유가 된다? 취소 사유가 된다, 이게. 비진이도 아니고, 일단은 유효무효, 유효인데 무슨,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4번 조심하고, 5번은 허위의 진술을 하면 무조건 몇 조? 103조 무효.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다 41번은 그지? 그 다음 42번 불공정. 그지? 여러분, 불공정하면 저번주에도 무조건 적용 안 되는 거 4개. 무상, 편무, 경매, 정여. 그거 4개 하고, 어? 무상, 편무, 경매, 정여. 그거 4개 하고, 그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는 금방 무상 4개,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적용되지 않고, 단독행위는 적용되고, 외상대금, 채권, 포기, 채무, 면제 이런 거는 불공정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고. 또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챙기면서 외워야 될 게 뭐? 양당사자가 모두 주장하면 안 되고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한쪽만 주장할 수 있대. 그게 중요하다. 그럼 저번에 그 100개 풀 때도 했잖아요. 양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양당사자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직? 오직 급여자.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별 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다 안다. 104조 넣으면 무슨 대? 경무대 봉궁. 그지? 꼭 그러면 104조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 양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하면 OX, X고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그지? 그거, 이제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1번은 그러면은 외상대금 채권 포기, 물품, 대금 채권 포기, 불공정 무효. 이걸 일명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치? 무슨 행위? 단독행위. 오. 그 다음에 무조건 시점 하면 언제? 법률행위 시. 그치? 무조건 경솔과 행,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 그치? 이런 거. 그럼 1번, 2번 이런 거는 쉬운 거지. 만약 1번, 2번을 자기가 만약에 잘못해갖고 틀렸, 몰랐다 그러면 공부가 부족한 거지. 그 다음 3번. 가는데, 됐습니까? 그 승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맞죠? 예.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불공정 요건은 세 가지죠. 경솔, 공방, 무혐, 셋 중에 하나. 현저히 불균형. 그 우리가 네벨에 있잖아.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하지.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지? 그거 이야기. 그러면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아무리 불공정해도 유효무효? 유효. 그치? 그래서 3번이 중요하지, 그치? 그 다음에 바로 4번이 바로 틀렸네 나와야지. 왜? 우리가, 그렇지,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잘 모르는 사람 없잖아. 워낙 많이 해서 무슨궁, 봉궁, 경무대. 그치? 그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어보면 아, 접근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잘 접근 안 돼요. 그래서 마무리가 지금 마무리 이제 그거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43번 갑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틀린 것. 그지? 여러분 그 다음에 107, 108, 109는 다시 뭐 107, 108, 109는 어떻게 공법행위, 소송행위, 음수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그 세 개는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다? 유효. 그럼 특히 비진의는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는 거로 잘 내는 게 공무원이 이렇게 잘 내면 돼. 공무원이 하면 무슨 법? 공무원법. 공무원이 비진으로 뭐 사직서 제출해도 일단은 유효무효. 뭐 상대방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치?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1번은? 공무원이. 공무원은 무슨 법? 공무원법. 공무원법은 공법사법. 공법. 국가기관에서 관장하니까 공법이지. 그래서 공무원이 뭐 비진으로 했다 해도 무조건 공무원은 무조건 냈다 그대로 뭐다? 요 무슨 진이 적용하지 않는다? 비진이 적용 안 한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이거는 이제
41번, 아, 43분의 1번 같으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오면 무슨 행위다? 공법행위. 공법행위는 107조. 비진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 다음에 2번.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으로서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는 그 증명 책임은 뭐가? 주장. 항상 무효 취소되면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은행 지점장이 고유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을 유치한 후에 그 자금을 사업하는 친구들에게 사적으로 대하여 주어서나 예금을 한 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 됐습니까? 그럼 은행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중에 하여 예금 계약 성립을 뭐 부정할 수 있다.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럼 또 그 진의 아닌 나중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은행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요 또 은행 지점장이 나오면은 이거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무슨 진의했다? 비진의했다?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행 지점장 잘 나온다. 은행 지점장이 배임 횡령 이렇게 나오면 대리권 남용. 다시 은행 지점장이 뭐 은행 지점장 나오면 은행 출 지점장 은행 출장 소장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대리인이다 생각한다. 누구 생각한다? 대리인. 은행의 대리인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배임 횡령 뭐 은행 지점장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끝남용? 대리권 남용. 그치? 그 다음에, 진이란, 열, 나오자. 진이란 7자. 뭐, 특정한 의사표시. 내용은 의사표시, 내용 빼고 무조건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효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다. 그치? 그럼 어쨌든 1번 틀리고 2, 3, 4, 5는 맞잖아요. 그럼 일단 내 머릿속에 이걸 일단 무조건 맞다 생각하고 이걸 내 머릿속에 무조건 낀가 넣어야 된다. 끼워 넣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전부 다 판례거든 이런 거는 그에 따른 근로자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가 그걸 알았던 경우이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입사를 전제로? 재입사를 전제로 하면은 누구도 알고 있다. 회사도 알고 있다. 무슨 진이? 비진이. 그치? 그런 거, 이제. 자, 44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정려하면서, 정려하면서 고가에 딱 끊고, 그럼 정려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려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인데. 정려세를 면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짜고 하면, 요 매매는 통정으로서 무효.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은익행위를 아예 통째로 기억해야 된다. 정여하면서 매매로 표시했다 할 때는 일단은 확정적으로 의사표시 있었다 없었다 어쨌든 이전할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등기했다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세 개 정여 유효 매매 무효 소유자 을 무조건 이렇게 확 이런 거는 내용은 아니다 넣으면 그대로 나오거든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은행행위다 하는 것 딱 알면 정여 유효 매매 무효 소유자, 을, 그렇지. 을에서 병에게 넘어갔다면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세 개만 딱 정려, 만약 은익행위 나오면 그 은익행위가 갑을병으로 나오면 그대로 나오거든, 이거. 그럼 거의 뭐, 지문은 얼마든지 그 출제자 바꾸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자, 정려하면서 정려세를 하기 위해서 매매로 어떻게 표시하고 등기했다 하면은 일단은 누가 소유자? 을, 그렇지. 하고 정려를 물으면 뭐, 유효. 매매는 뭐, 무효. 소유자, 을. 거기서 끝내는 거지. 그럼, 을이 소유자면 뒤에 병은 뭐 생각할 것도 없지. 1번은 정여계약은 주어. 무슨 계약은? 정여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매매계약은 하면 뭐? 통정으로서 무효. 주어가 중요하다. 항상 은는이가는 꼭 끊어라. 은는이가 안 끊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항상 늘 이야기하잖아.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뭐를 찾아라? 주어. 천일생을 찾아라가 아니고 뭐? 주어. 다시 금방 뭐랬노?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뭘 찾아라? 주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라? 끊어라. 그냥 어디에 끊노? 면대. 뭐뭐 하면 면대. 뭐 이렇게. 그치? 읽다 보면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은 정여 계약은 끊어야지. 그 다음에 뭐? 유효. 매매 계약은 하면 뭐? 무효. 그치? 그 다음에 3번 병이. 그치? 중요하지. 진짜 끊으래도 안 끊거든. 막 보잖아요. 막 쭉 읽거든. 근데 딱 한 대 그처럼 점수 몇 점 나오면 40 몇 점 났거든. 끊으라 했는데 선생님이 딱 안다요. 그럼 여기는 뭐 어디에다 끊노? 병이. 병이 하면 무조건 유효무효. 유효. 아까 했잖아요. 병이 알면서 을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 좀 마친 경우 유효하게 소유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병이 딱 하면 뭐 병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끝에 무슨 다 없다 하니까 X 가능한지.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미 벌써 금방이 좀 문제 풀 때 이미 학원에 다녔잖아요. 강의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이미 내가 먼저 가야 되거든. 금방 아까 얘기했죠. 문제에서 뭐 매매는 뭐 무효, 정여, 유효, 소유자 그 이미 알고 들어가야지. 내가 내 거 가지고 읽으면서 일단 알면은 문제도 못 풀고 그냥 무조건 일단은 뭐 누가 소유자 병 넘어갔다.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거 함정이다. 그 다음에 3번 간다. 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정이 악인 경우는 악인 경우에도 취득한다. 맞죠? 예. 일단 무조건 을로부터 넘어갔다만 누가 가져가든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 5번 갑과 을 사이에 이전 등기가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사회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갑과 을 사이에 그게 되면. 자, 그 다음 45번 갑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 옳지 않은 건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갑니다. 기업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현황에 관하여 끊어야지. 그지? 그럼 어쨌든 유동적 무효에서는 사기 강박에 한 취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유동적 무효일지라도 만약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사기 강박이 있었다 취소하면 무슨 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그지? 어디 끊노? 관하여 끊고. 취소 못한다 하면 있다. 만약 취소 사기 강박이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무슨 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그지? 그 다음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해야 타인은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사를 표시했는데 고가에 끊고 그게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 원래는 상대방이 누가 소유자냐 하는 건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차고에서도 매도인에 관한 차고 매수인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분 아니죠. 왜? 물건하고 가격에 중점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지 않았을 사정이 거기에 있잖아. 거기 중요한 거 어디가 있노? 응? 만일 그게 핵심이지.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뭐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거기에 줄쳐야지. 그지? 그게 핵심이지.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 그게 없으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왜? 매매에서는 뭐가 중요하니까? 매매에서는 뭐 사람이 중요 안 하고 뭐 물건과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주고 물건만 사면 되지 그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거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는데 만일 그게 타인의 물건을 알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을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그거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매매는 어디에 중점이 있다 빨리? 물건과 돈. 그치? 사람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그게 뭐 사기 강박이 있었다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고 어디에? 물건과 돈 매매에서. 그지? 그거 저기 그 다음에 그거 좀 3번 짱짱짱. 그지? 근데 여러분 그 뭐 사기 강박 나오면은 오리지널에서는 나오면은 상대방이 했잖아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오리지널 상대방이 기만이 강박했다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제3자 사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자 다시 무슨 진화는? 오리지널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지? 유형을 외워야 되는데. 그럼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제3자가 기망이 했습니다.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무호한 시일이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요거 하고 자 그럼 다시 제3자에서 동기상의 착오. 요거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상대방에게. 됐습니까? 이럴 때는 구조는 제3자 사기 구조지만 제3자 사기 강박 적용하지 않고 무슨 직? 오, 직 몇 조? 제109조 착오. 돼? 그럼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그럼 요 동기상의 착오로 갑을 그냥 요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제일 편하다. 요는 제3자 기망으로 무슨 상의 착오에 빠졌다? 동기상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안 된다. 몇 조 적용하니까? 109조 하니까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안 되고 오직 몇 조만 가지고 판단한다? 109조. 109조는 누구만 가지고 판단? 표의자. 그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X? X인데 그럼 요 동기상의 착오로 잘 내는 게 뭐냐면은 서명날인의 착오. 무슨 날인의 착오? 서명날인의 착오. 뭐 그거. 그래서 그거 지금 찍어. 제3자 기망행위에 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격바에 연대보증 서명날인한 경우 하니까 요거다. 요거 지금 요거는 그럼 누구에서 결정한다? 표자. 그치?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치? 서명날인 건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을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의 사기를 가지고 취소 있다가 아니고 이거는 상대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직 몇 조만 적용한다? 109조 판례 굉장히 중요. 짱짱 잘 낸다. 특이한 거 요런 거는 기억해야지. 아까 104조에서도 무효는 무슨 직? 오 직 급여자만. 그치? 그것처럼 그거 다 사기강박에서 잘 나오는 거다. 다시 그냥 상대방이 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사기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럼 제3자 기망으로는 무슨 상의 착오에 빠졌다? 동기상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상대방이 했는데 동기상의 착오에 빠졌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기망으로 동기상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고 사기강박이 아니고 오직 몇 조? 109조. 대표적인 게 무슨 날인의 착오? 서명. 요거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요걸 만약에 109조 적용하면 몇 조 적용하면은 109조 적용하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OX X. 그거 D가 꼭 기억해야 돼. 빨리 나온다. 그 다음에 리얼 갑니다. 리얼은 여러분 피용자는 종업원을 가리킨다. 누구? 피용자 는 누구를 가리킨다? 종업을 가리키는데 만약에 종업원이 기망행위했다 그러면 사장은 상대방이다. 종업원이 기망했다 제3자 사기 사장은 누구다? 상대방. 그러면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를 간다. 예? 그래서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자는 제3자 사기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에 뭐 한다? 해당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 피용자 나오면은 머릿속에 누구? 종업원. 종업원이 했다 무슨 방이? 상대방은 누구다? 사장이다. 대표자. 그지? 요즘 그지? 그 요즘은 이제 막 그 여러분 그 중개업소나 가면은 아무나 남자는 사장님, 여자는 뭐 사모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장님 이름은 사람들 싫어합니다. TV에 나오잖아요. 대표님. 오리지널 진짜 운영하는 사람은 무슨님? 대표님 이러고 그냥 사장님은 그냥 통상 용어다. 그게. 그냥 막
사장님 이러면 싫어하고, 조금 이제 퀄리티 있게 유식하게 하면은 이제 막 정말 그 회사 사장이다 이럴 때는 누구? 대표님!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한다, 이게. 응? 그럼 여기서 조, 피용자가 기망했다. 누구? 상대방은 누구? 사장님. 무슨님? 대표님이. 무슨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다시 리얼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있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 그럼 대리인이 만약에 대리인일 때는 요거 나오면서 리얼 나오면서 대리인이 기망행위했을 때는 요 제3자가 아니고 어디에? 오리지널. 대리인이 했다. 누가? 본 상대방이 기망행위한 건 마찬가지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디귿 리얼은 중요하네, 그지?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복대리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45번에 옳지 않는 것 하는 거 어느 거고? 기억, 디귿, 리얼 해서 5번에 이렇게 되겠다, 그지? 뭐 뒤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 4차 46번 갑니다. 그냥 자 아까 피용자 나오면 누구를 가리킨다? 제3자, 그지? 종업원. 자 46번 갑니다. 복대리 옳지 않은 거. 자 1번 핵심 어? 선임이 핵심. 저번에 문제 풀었잖아요. 100문제 할 때 뭐 선임 하면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 본인의 대리인, 그치? 그럼 거기 핵심 단어는 누구, 뭐가 핵심 단어고? 선임,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이냐 물으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치?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 1번 핵심 단어 선임. 이 핵심 단어 잘 나온다. 그거 딱 나오거든. 선임 자가 붙으면은 누구의, 누가 선임?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 누구의 대리인이냐 물으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치? 그럼 거기 핵심 단어는 뭐다? 선임.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그치? 됐습니까? 예. 틀린 거 몇 번? 1번. 그 다음 2번.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 그치?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자, 소멸 후에 하면은 뭐? 129조. 몇 조? 129조. 소멸 후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129조. 근데 129조인데 또 넘었다 하면 몇 조? 12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6조로 간다.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이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12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복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에 비해서 뭐다? 넓다. 맞죠? 예. 그러면 이건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어떨 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노? 자기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하면은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하면 무슨 대로? 마음대로. 그렇지? 다시 법정 대리인은 어떨 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기 책임하에. 그럼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뭐? 과실. 그치? 항상.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두 개.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치? 일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게.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에 비해서 넓고, 역시 책임도 누가 많이 진다? 넓은 대신에 누가 많이 진다? 법정 대리인이 많이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편안하게 자꾸만 그게 머릿속에 정리. 세상에 뭐 없다? 공짜 없다. 예? 지금만 열심히 해도 합격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안 해왔으면은 지금 뭐 처음 왔는데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택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니? 근데 여러분은 이때까지 쭉 뭐 해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무슨 심의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지나간 거 자꾸.
배 막 하잖아요. 어떤 데 여러분 살아오다 보면은, 어? 예를 들면 뭐 어떤 아파트를 샀으면은 지금쯤 내가 한 10억 넘게 벌었을 건데, 그때 안 사가지고 피눈물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바보다. 와,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이미 지나간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놓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거든. 만약에 자기가 자기 집이 올라가지고 팔았대, 예.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시 뭐, 요 집이 내릴 때를 기다리면서 전세 들어갔는데, 그게 뭐,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배로 더 올라버렸대, 예. 미치는 거지. 어? 자기 집이 올라가지고 뭐 했다? 더 이상 안 올 걸 갖고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빨리 무슨 집을 사야지? 다른 집을 사야지. 근데 그걸 들고 다시 자기가 뭐 다 요거 내릴 때를 기다리면서 어디에 들어갔더니 전세로 들어갔더니 그 집이 몇 배로 팔고 나니까 두 배로 뭐 했다 폭등했대. 이게 미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다른 빨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집을 샀어야지, 그지? 근데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 막 하면은 미치잖아요. 왜? 그냥 가만 살고만 있어도 몇 배로 올랐을 건데, 두 배로 올랐을 건데, 근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팔 때는 내가 비싸게 팔았다고 팔았는데, 그 집이 오히려 더, 지금 같으면 더 올라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지. 막 해갖고 그런 게 많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해갖고 가슴 쓰리잖아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항상. 지나간 거 안타까워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지? 공부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47번 가는데, 묵건대리. 틀린 것인데, 1번. 본인은 묵건대리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및 그 묵건대리라는 권리 또는 법률 성견에게도 주인할 수 있다. 맞죠? 여기는 핵심이 뭐가 핵심이고? 응?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자, 그럼 여러분 묵건대리, 자, 칠판 본다. 대리권이 없잖아, 그지? 무슨 권이 없다? 누가 결정하노? 에? 본인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무효,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누구에서 결정한다? 본인. 묵건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그지? 그럼 본인이 추인하는데 누구한테도 할 수 있노? 상대방. 누구? 대리인. 양쪽. 그지? 하면은 무슨 정류로 변한다? 확정증. 근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지? 근데 자, 그럼 본인이 원칙, 그럼 누구한테 추인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그지? 그러면 추인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할 거, 상대방의 매수인. 누구? 특정 승계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게.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게 중요하다. 1번. 자, 추인하는데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빨리. 상대방 또는 누구? 대리인. 대리인에 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자, 상대방이, 이렇게 원칙, 하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게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또,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 거절. 누구한테? 상대방, 대리인. 양쪽 다. 그 다음은, 상대방이 스스로 확정적 무효로 하는 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도 누구? 본인 또는 누구? 상대방. 근데 최고는 오직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한쪽만. 추인 거절 몇 쪽? 두 쪽. 철회도 몇 쪽? 두 쪽. 근데 최고는 몇 쪽? 한쪽. 무슨 직? 오직 상대방이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런 거 잘 낸다. 근데 요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근데 누구? 특정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짱짱.
그 다음에 2번인데 무권 대리행위가 추인하는 경우 추인된 경우 끊고 그 행위는 무권 대리가 이선대로 뭐하여 소급하여 핵심입니다. 그지? 소급해서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요. 그 다음에 본인이 무권 대리 일부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 끊고 자 일부 자 네 개 대라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다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지? 그럼 거기에 일부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 끊고 무슨 방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아니고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그대로 뭐 유효 동의 안 하면 뭐 무효. 그치? 그럼 요거는 네 개 빨리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붙인 추인했을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치? 그런가. 그래서 틀린 거 3번. 자 4번 갑니다. 본인이 추인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에게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 원래는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했다. 아직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뭐 추인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경우 끊고 그러면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하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해서 무슨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 원래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근데 누구한테 했다? 대리인에게 했다.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5번. 상대방 무권 대리행을 철회한 후 끊고 철회하면 무슨적 무효로 변한다? 확정적 무효가 됐지. 그지? 하면은 이행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무슨적 무효로 됐으니까 확정적 무효. 자 48번 갑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허가 받기 전의 토지거래 그래. 그럼 지금은 자 허가 안 받은 상태에서는 무슨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거 뭐만 살아있노? 계약금, 그 협력소, 손해배상. 그치? 자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 이미 지금 한 계약금 자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무슨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서 돌려달라는 수 없다. 5. 허가를 받기 전이면 계약금에 대한 해지에 없다가 아니고 계약금은 계약금에 대한 해지에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백 포기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5. 그럼 또 허가 받기 전에도 계약금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허가 받았다. 역시 있다. 이제 허가 받으면 이제 오리지널로 간다. 허가 받으면 다시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역시 백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금에 대한 해제할 수 없다. OX, X. 그제?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 3번 매매계약 당사자는 허가 신청에 협력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을 뭐 청구할 수 있고 협력해 주지 않을 경우는 뭐 소송할 수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도 있다? 손해배상도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상 이행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 무효니까 어쨌든 청구권 이행 청구 있다 없다? 없지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무슨 불이행 없고 채무 불이행 없고 해제 없다. 뭐 받기 전까지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면 확정적 무효.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하고 협력 의무도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9번 갑니다. 취소 틀린 거 됐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됐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또는입니다. 콤마. 엔드 및 하면 안 된다. 또는 법률에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에 행사하여 유기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은 취소권은 뭐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콤마는 엔드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 둘 중에 몇 개? 한 개.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무슨 직? 오, 직. 그게 핵심 단어. 취소는 뭐 상대방에 대한 무슨 표시? 의사표시. 무슨 직?
오직 상대방이 해야 되고 전덕장에게는 할 수 없다. 짱짱. 지소사 표시는 무슨 직? 오, 그러면 거기 핵심 단어, 무슨 표시가 핵심 단어다? 의사 표시. 지소는 의사 표시. 근데 누구한테 무슨 직? 오직 상대방, 전덕장에게는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주어권 꼭,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취소한 경우 권고, 무슨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무슨 이익? 현종이익. 그럼 자, 그거 잘 나온다. 제한 능력자가 악이다. 무슨 이익? 현종이익. 오, 꼭 조심한다. 제한 능력자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자기는 무슨 이익? 현존이고 자기는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면서 자기가 줄 때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 악이다 현존이익 하면 뭐? 오! 꼭 조심한다. 5번 주어. 법정 대리는 종료 후에,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법정대리는 항상 정상, 비정상? 정상. 그치? 법정대리 언제든지 무슨 옷게, 자유롭게 취소 추임 다 할 수 있다. 그럼 당사자는 취소는 취소 원인이 종료 전이라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취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아무런 말은 없으면 당사자를 가리킨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취는 하면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그럼 생략돼 있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당사자. 근데 법정 대리인은 한데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취인 나오면 OX. X. 왜?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 비정상? 정상. 정상!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법률행위 부관 옳은 것. 1번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이면 거기 줄 차야지. 어? 정기유. 무슨 유? 정기유 하니까 오 바로 끝났네. 이런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2, 3, 4는 뭐 볼 거 없지. 시험장에서는. 그지? 꼭 예원해야 된다. 무슨 기유? 정기유. 이미 성취한 것 하면 뭐로 바꾸고? 기승. 정기유. 유는 조건 없는 맞다. 그지? 그 다음 2번 정지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시정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그건 등기법 민법 막 나온다. 다시 시기부 권리와 다시 뭐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걸 줄여서 무슨 정? 시정은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럼 거꾸로 가등기 하면 안 되는 거 종기부와 해제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등기법에. 민법 등기법. 그래서 어쨌든 정지조건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틀렸다. 와 틀렸노. 소급. 조건이니까 원리 조건이든 기한이든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이라는 단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해제 조건은 항상 자 해제 조건은 한 개 딱 기억한다. 해제 조건 대략 아무거나 먼저 주고 조건이 성취되면 다시 뭐한다? 돌려 원상복귀한다. 다시 해제 조건은 먼저 뭐하고? 주고. 그럼 늘 하죠. 시계 주대 불합격하면 다시 찾아온다. 그거 해제 조건은 먼저 주고 나중에 조건이 뭐되면 성취되면 복귀하는 거. 이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지?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 정렬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하더라도 끊고 그 해제 조건이 뭐되면 성취되면 복귀하죠. 언제 복귀한다? 빨리 조건이 뭐된 때? 성취된 때부터. 소급하여 고개 틀렸다. 그래서 틀린 거는 뭐예요? 소급하여. 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하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지. 개 죽는다. 언제 죽으면 하면 조건이지만 그냥 개가 죽으면 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죽잖아요. 죽잖아요. 불확정 기한. 무슨 기한? 불확정 기한. 몇 월 며칠은 안 되잖아, 지금. 언제 죽는지, 죽긴 죽는데, 언제. 근데, 만약에 10년 안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하면 뭐, 조건이지. 그냥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그게 핵심이다. 그럼 이게 뭐,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생각해. 무슨 법률행위? 불확정. 어디 끊어야 되노? 죽으면 끊어야지. 됐습니까? 우리 집 개가 죽으면 하면 조건기한 빨리? 조건기한? 기한이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근데 10년 안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하면 조건기한? 조건이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그치? 걔는 한 15년 산다잖아. 그치? 그냥 우리 집 개가 죽으면 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빨리? 죽죠. 근데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뭐 불확정 기한. 가을이 되면 하고도 이것도 뭐 기한. 그치? 불확정 기한. 근데 5월 20일까지 하면 뭐 확정. 어? 5월 20일까지 하면 뭐 확정 기한. 그치? 확정 종기부 기한. 뭐 이렇게 날짜 되면은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5번 갑니다. 요거는 판례인데 존속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여러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팔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요 존속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본다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뭐를 정하지 않은?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1월 1월로 가는 거지. 그치? 자, 51번 갑니다.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 생략 했다 하더라도 등기특별조치법엔 중간 생략 등기하다가 적발되면은 막 3일절,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고 막 이 처벌도 하고 가진금, 벌가금 물고 해도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 지금 1번. 사부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 다음 3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자, 합의가 없는 경우는 항상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중간자의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대위. 그 다음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 자,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면 이건 중간 생략입니다. 근데 양도만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3자 뭐가 있어야 빨리 합의 동의 성량해야 직접. 그지? 최초 매도인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은 한, 다시 뭐 하지 않은 한? 동의하지 않은 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직접 이행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예. 아는 거는 빨리빨리 가야 된다. 중간 생략이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자, 합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략이 이루어졌다? 중간 생략이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5번은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딱 보고 빨리 알아야지. 막 그걸 쭉쭉쭉 읽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 등기청권 틀린 거. 그럼 등기청구는 여러분 그 중에 두 개지. 채권적, 물권적. 그지? 채권적 대라?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 다시 뭐?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 다시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 본등기 청구,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환매권 행사로는 등기청구는 이런 거 여섯 개. 시험 문제 잘 나온 거. 자, 갑니다. 틀린 것 갑니다. 위조 문서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 갑의을에 대한 말소 청구는, 말소는 무슨 적? 그냥 복귀하는 말소는 무슨 적? 물권적. 그지? 취득시효 나오면 무슨 적? 채권적. 그럼 등기를 갖추지 않아서나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자, 매수인은 하면 무슨 적이지만 채권적이지만, 자, 출처이지 뭐 받아? 인도받아 점유하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자, 채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핵심 단어, 인도받아 뭐,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하면은, 무슨 적이지만, 채권적이지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요, 사용수익하다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뭐하고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은 이전 등기청구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지? 요거는 지금 4번은 어떤 지문이고,
갑건대에 누가 어리 매매로 사가지고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다시 미등긴 채로 매매했단 말이지. 그럼 병이 점유하고 있고 그럼 을은 지금 점유 안 하고 있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증권은 무슨적이지만 채권적이지만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병이 뭐로 매매매매로 점유 병에게 넘어가면은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하면 을이 점유하는 것보다 누구 병에게 매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을이 점유하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로 본다.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증권은 무슨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무슨적 청권이지만 채권적 청권이지만 그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4번 4번 따지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는 을을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이전 등기청권은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여기서는 만약에 여전히 아직까지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과 병에게 넘어가는 정당 점유, 불법 점유, 정당. 그래서 갑은 을이나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치?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자, 무슨 약정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 절차에 협력할 걸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청권은 무슨 적? 채권적이다. 자, 그 다음 53번 갑니다. 등기하여야 되는 거. 1번, 뭐 해야 된다? 등기해지. 판결 나오면 무조건 3개 빼고 취소, 말소, 공유분할. 이 아니면 판결 나왔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러면 확정되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딱 몇 개? 3개.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뭐? 취소, 말소, 공유분할. 빨리 해야 된다. 딱 해갖고 취소, 말소, 공유분할 없네. 소송 나왔다 뭐 해야? 등기해야. 교환, 매매, 정려, 교환은 같은 구조지. 교환 뭐 해야? 등기해야. 경매 뭐 없이? 등기 없이. 포기는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법률행위 뭐 해야? 등기해야. 상속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거는 세 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두 개. 등기해야 되는 거는 거 기형, 니언, 리얼 이렇게. 그 다음 54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